안녕하세요. 김병삼 목사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다섯 번의 공부를 통해서 치열한 도전이라는 책의 내용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조금 1, 2, 3과를 조금 리마인드 한다면 딱 한 가지만 생각하면 될 거예요. 교회의 본질은 무엇인가? 이런 고민에서부터 이 공부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들이 교회는 건물이 아니다, 이런 정의를 가지고 나누었다면 오늘은 진정한 교회의 본질은 삶이 예배가 되는 교회, 그것이 교회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들이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먼저 듣고 또 제가 몇 가지 예시하는 것들을 통해서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예배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물론 우리는 교회 하면 예배라고 하는 것을 동일시 생각하죠. 교회 공동체는 늘 예배를 드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에게 나타나는 문제 가운데 하나, 우리 신앙인들이 가지는 문제 가운데 하나는 예배를 계속 드리다 보면 예배가 우리들에게 습관이 되기도 하고 어쩌면 예배가 우리들에게 의무가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저는 목회자로서 우리들이 제일 경계해야 될, 아니 우리 신앙인으로서 우리들이 경계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우리들이 지금 해야만 되는 그런 예배를 드리는가, 아니면 우리들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인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좀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초대교회 공동체를 보면서 그들에게 일어났던 가장 큰 기적의 역사는 율법적이었던 그들의 예배, 제사가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 또 예배자로서 살아가는 그런 삶으로의 예배로 전환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교회의 본질로 돌아가자라고 이야기할 때 처음에 예루살렘 공동체를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모이기를 힘썼다. 그들은 하나님을 찬미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았다. 예배는 우리들의 삶과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여기서 혼돈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중요한 개념입니다.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에게 되어지는 것이 신앙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하죠. 그런데 참 묘하게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하는 그것이 사람들 앞에서 증명된다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신앙생활을 하면 그것은 위선인데,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신앙생활을 할 때 그 신앙생활이 사람들 앞에서 증명되어진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이 드리는 예배가 어떤 예배인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해 보면 사도 바울은 이런 예배를 가리켜서 산제사, 산제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말씀을 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기 예배라고 하는 말에 영적 예배라고 하는 말도 있고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라고 하는 말씀도 있고 온전한이라고 하는 말씀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어쩌면 우리들이 올바른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삶과 예배가 구분되지 않는 것이 아닐까. 여기서 우리들이 오해할 수 있는 거죠. 아니 삶하고 예배하고 구별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고. 우리는 실제로 예배를 드리는 시간과 그냥 살아가는 삶이 구분되잖아요. 근데 저는 이런 의식적인 예배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 공동체에 있어서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그들의 삶이 예배와 연장선상에 있었다는 거죠. 그들은 예배를 드리는 마음으로 삶을 살았다는 거죠. 이때 우리는 산제물이라는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구약적인 의미에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죠. 우리의 몸을 제사로 드려요. 그런데 이 몸을 제사로 드렸던 그 제사가 삶에서도 연장되는 것, 그것을 삶의 예배로 말하는 것은 아닐까.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제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엄하게 꾸중하셨던, 때로는 너희들이 가증하다라고 말했던 것이 뭐냐면 그들의 형식적인 예배였어요. 그래서 예언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의 예배를 받지 아니한다, 이런 말씀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죠.
이사야 1장 13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바로 그런 말씀이죠.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도 유다 백성들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을 게을리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예배를 가증히 여기셨다. 너희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 그것을 가증히 여기셨다. 저는 오늘 교회의 본질을 예배와 연관지어 생각해 볼 때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는 것은 교회에서 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삶으로 어떻게 이어지느냐에 대한 문제겠죠. 자, 그러면 저와 같은 목회자가 아닌 여러분들에게 더 중요한 개념이 될 텐데 우리들이 살아가는 우리의 일터가 교회가 되게 한다. 이런 표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터가 교회가 된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우리의 삶의 현장이 예배가 된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교회 하면 떠오르는 것이 예배죠. 크리스찬의 아이덴티티. 예배하지 않는다면 크리스찬의 아이덴티티가 없는 거죠. 그런데 예배하는 크리스찬의 아이덴티티가 일터에서도 살아나기 시작할 때 우리는 교회의 본질적인 의미, 우리의 삶의 예배라고 하는 것을 비로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2016년 호주에서 세계의료선교대에 저도 이제 강사로 간 적이 있는데 저와 함께 강사로 왔던 말레이시아 목회자였던 필립 린 목사님의 강의를 제가 굉장히 인상 깊게 들은 적이 있어요. 제가 교회에서 교인들에게 몇 번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강의의 제목이 9-5였어요. 시간이죠. 9시부터 5시까지. 이분이 하려고 하는 이야기, 우리 그리스도인에게서 가장 치열한 예배가 일어나는 것이 9-5, 우리의 일상의 일터인 9시부터 5시까지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이 목사님은 말레이시아에서 목회를 하는데 소위 우리가 이야기하는 성공적인 목회자예요. 교인들이 많이 늘어났어요. 이 교회에는 여러 명의 목회자가 있어요. 근데 린 목사님을 포함해서 모든 목회자들이 자기의 직업을 가지고 있어요. 마치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그 텐트 메이커가 돼서 자비량으로 했던 것처럼 이들은 그렇게 목회를 했어요. 그러니까 저와 같은 전임 목회자가 아닌 거죠. 자, 여기에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전임 목회가 잘 됐다 잘못됐다, 자비량 목회가 옳다, 저는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하려는 것이 아니에요. 자, 린 목사님에게 기자들이 와서 이렇게 물었답니다. 목사님은 언제 전임 목회를 할 겁니까? 그러니까 일반적인 상식으로 이야기할 때 저 정도 교회가 성장했으면 전임으로 목회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린 목사님이 아주 인상적인 이야기를 했어요. 나는 이미 전임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는 많은 이슬람 국가죠. 무슬림들이 있는 국가입니다. 이분은 의사고요. 병원에서 일하는 9시부터 5시까지 매일매일 나는 이슬람 사람들과 함께 삽니다. 그들은 나의 목회의 현장입니다. 그러니까 린 목사님이 생각하는 목회는 전임 목회로서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목회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에서 그분은 목회하고 있다는 거죠. 새로운 패러다임이죠. 이런 목회자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주일날 예배한다, 오전 10시, 12시, 11시 이런 시간이 예배가 아니라 우리들의 삶의 현장으로 들어왔을 때 우리들이 예배자로 살아간다, 이것은 아주 강력한 교회의 모습인 거예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인사가 금요일 직장을 마치고 헤어지면서 하는 인사였어요. TGIF, Thanks God It's Friday. 금요일이 되면 사람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왜? 이제 쉬니까. 제가 공부를 하면서 월요일이 되면 학생들이 참 힘들어했어요. 물론 신학생들이니까 교회에서 일을 하고 왔을 수도 있고, 뭐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미국에는 보편적으로 회사에 가면 그런 말을 해요. Monday sickness, 월요병이라는 거예요. 월요일이 되면 쉬다 와서 다 사람들이 힘들어해요. 그래서 조는 것도 조금은 용납을 해줘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 이런 패러다임이 바뀌면 어떨까? 우리는 주말에 신나게 또 예배하고 찬양하고 또 월요일에 우리 일터로 오면 우리는 지루한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린 목사님이 제안한 거예요. 우리들이 TGIF라고 인사를 했다면 이제 TGIM, Thanks God It's Monday라고 인사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월요일을 주셔서, 우리들이 예배할 수 있는 날을 시작하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이 참 쉽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삶이 예배가 된다고 하는 것은 참 아주 중요한 개념일 것이고 우리로 하여금 크리스찬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본질적인 교회의 모습을 회복하는 아주 중요한 단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에게 이 공부를 하는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한 책을 소개한다면 팀 켈러 목사님의 일과 영성이라는 책입니다. 저도 굉장히 이 책을 인상 깊게 보았어요. 뉴욕에서 목회하던 팀 켈러 목사님은 뉴욕 맨하탄에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어떻게 크리스찬으로서 살아갈 것인가, 그들의 비즈니스 현장과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현장이 어떻게 일치될 수 있을까를 굉장히 많이 고민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이런 제안을 하죠. 우리들에게 주신 직업, 우리들에게 주신 달란트가 나의 성취의 도구로서가 아니라 이웃을 섬기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쓰여질 때 우리의 삶은 일터에서 영성을 회복하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도로시 세이어즈라고 하는 사람이 아주 멋진 말을 한 것 같아요. 제가 책을 조금 인용해 드릴게요. 교회가 총명한 목수를 대하는 걸 보면 보통은 취하도록 술을 들이키지 말고 여유 시간에 망나니 짓을 하지 않으며 주일마다 꼬박꼬박 예배에 출석하라고 타이르는 게 고작이다. 하지만 교회가 왜 주어야 할 교회가 해주어야 할 얘기는 따로 있다. 신앙을 쫓아 살려면 무엇보다 훌륭한 테이블을 만드는 게 우선이라고 가르쳐야 한다. 자, 이건 이제 교회에서 가졌던 제가 보기에는 어떤 오류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일상의 직업을 가지고 있는 교인들에게 좋은 예배자로 크리스찬으로서 살아가는 방법을 참 많이 얘기했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전문성을 가지고 전문성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방법들을 잘 이야기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왜? 예배와 삶을 분리했기 때문이죠. 우리가 교회의 본질을 생각하며 우리들의 삶이 예배가 된다고 할 때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전문성 가운데서 어떻게 그 전문성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제가 종종 이야기하는 크리스찬의 탁월함이라고 하는 말은 일부 엘리트 계층이 되라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들 각자 각자에게 은사를 주셨고 우리들에게 일자리를 주셨어요. 어떤 사람은 머리가 좋을 수 있어요. 능력이 뛰어날 수 있어요. 돈이 많을 수 있어요. 저는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일 가운데서 우리들이 최선을 다하는 그 안에 우리의 영성이 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사람을 대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을 예배로 만드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한번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한번 나누어 보시고요. 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이 세상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눈을 가지게 되죠. 어떻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면서 갑자기 그런 생각을 하게 돼서 아,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셨구나. 우리들이 생각하는 홀리한 세상, 우리들의 공동체를 사랑하셨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영어 성경에도 보면 월드, 이 세상을 사랑하셨어요. 구분된 사람들이 아니라 이 세상을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뉴질랜드 복음주의자인 브라이언 매드웨이가 말한 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교회에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로 가득 차 있다. 그러나 그들은 정작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대상을 사랑하지 않는다. 이 부분은 예수님께서 만나셨던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제사장들과의 논쟁에서도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하시는데 이들은 죄인을 사랑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죄인을 사랑할 마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그렇게 말하죠. 너희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없다. 오늘날 신약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교회를 향하여 어쩌면 지금 동일하게 말씀하실지 몰라요.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이 교회에 모였는데 정작 너희들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구나.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이야기 예를 들어드리죠. 제가 만나교회에서 월드 휴먼 브릿지라고 하는 NGO 단체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도전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늘 교회 이름을 벗어나기가 참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 이름으로
제가 NGO를 시작하게 된 것은 나에게 어떤 큰 능력이 있거나 큰 일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냥 그런 꿈을 꾸어보았어요. 우리가 교회의 이름이 아닌 하나님의 이름으로 할수 있는 일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교회가 하는 일은 내가 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가시는 이 세상 가운데서 교회가 브릿지, 다리가 될 수는 없을까. 그때 교회는 교만하지 않을 것 같아요. 교회의 이름을 그렇게 내세우지 않아도 될것 같아요. 초대교회 공동체는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았다. 그들에게 교회 이름이 있었던 것이 아닌데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로 모여서 예배할 때 그들이 칭송을 받았다. 그래서 교회에서 하고 있는 NGO라고 하는 것이 교회 이름을 드러내지 않아도 우리 크리스찬들이 굳이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일을 할수 있지 않을까. 지난해부터 우리 교회에서 시작한 한샘치고 헌금이라는 게 있어요. 제가 갑자기 교인들에게 제안한 일이었어요. 꼭 필요한 누군가를 도와야 되는 일이 있는데 우리 한샘치고 해봅시다. 어떻게? 우리 커피 한잔 마신 셈 치고 가족들과 함께 밥한끼 먹은 셈 치고. 근데 저는 요즘 너무너무 신나는 일이에요. 교인들에게 한샘치고 헌금을 이야기하면 다 되는 것 같아요. 아, 우리들이 이런 마음이면 할수 있는 것이구나. 우리들이 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떠나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면 진짜 교회가 할수 있는 일이 참 많은 것이구나. 우리들의 삶에서 예배가 되게 하는 일들을 우리들이 생각하고 꿈꾼다면 교회의 모습,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볼수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을 함께 한번 토의도 해보시고 고민도 하고 교회의 본질을 찾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